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자, 우리는 이제 300대 비호로 넘어갈 건데 우선 레벨업은 파괴정령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파괴정령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저렴한 매우 쉬운 카드를 하나 만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용, 그냥 레벨업용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시피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브 중에 만들었어요. 그냥 자, 피켈에서 화속공을 챙긴다. 그리고 비텔이랑 합쳐서 마그마 버블을 만든다. 그리고 마그마 버블이랑 도기옥이랑 합쳐서 복서망둥이, 복서망둥이랑 도기옥이랑 합쳐서 또르뚜뚜뚜. 두 번째는 스키아에서 이동속도를 챙깁니다. 이동속도를 챙겨서 도기옥이랑 합쳐서 더거리어 PC, 더거리어 PC랑 젤리삐랑 합쳐서 레드미네, 그리고 뚜루뚜뚜 레드미네 합쳐서 RNA 카드, 최종 카드 화속성, 화속공, 이동속도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 마그마 버블을 만드는 이유는 마그마 버블의 화속성, 화속공 플러스 3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피켈을 건너가냐, 피켈부터 시작하냐, 그거는 마그마 버블이 여기 화속공이 다섯 번째 칸에 있기 때문에 바로 뽑으면 화속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켈에서 화속 플러스 2, 화속공 플러스 2, 이 두 개를 챙겨서 마그마 버블로 옮겨가는 겁니다. 옮기고 나서 레벨업을 하면 화속 플러스 3, 그 다음에 화속공 플러스 3, 이렇게 두 개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우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루모리로 가야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루모리로 가서 몬스터 카드 던전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하지만 워프가 안 찍혀 있죠. 그럴 때는 워프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입니다. 카디프에서 뛰어간다던가 아니면 오를리에서 워프 카드를 산다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를리에서 워프 카드를 살 건데 오를리 워프 카드가 아마 호감도가 필요할 겁니다. 호감도에 막혀 있을 거예요. 호감도 500을 올리셔야 돼요. 500. 자, 호감도 뚫기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 여기서 만통 250개 사가지고 만통 한번 먹여볼게요. 호감도 만통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병통치약 250개. 250. 좋아하죠? 바로 뚫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워프 안 찍은 거 다 사가지고 쭉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벚꽃비 마을, 루모리, 카디프, 블루코럴, 엘티보까지. 엘티보는 제가 찍었으니까 엘티보 빼고, 자, 이거 사가지고 수루룩 찍겠습니다. 수루룩 라이디아부터. 자, 루모리 일단 도착했죠. 루모리 도착했으니까 여기 몬스터 카드 던전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아까 봤죠? 피켈이랑 빅테디, 스키야,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층수로 올라가려면, 층수 올라가려면 여기 있는 몬스터 다 잡으셔야 돼요. 다 잡으셔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오카드는 300 찍으면 다시 만들게요. 비오카드 궁금하신 분들은 300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300 언제 찍을지 모르겠지만. 자, 원하는 도감은 이제 다 채웠고요. 이제 좀 나갈게요. 몬스터 카드 던전 나가서 피켈이랑 스키아 레벨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스킬을 가져가야 되니까. 피켈이 여기 있죠? 피켈 뽑고 우선 피켈부터 레벨업을 좀 시킬게요. 레벨업은 아까 대린세일을 프리미엄 찍어놨죠? 대린세일을 가서 몬스터 레벨업 좀 시키겠습니다. 뭔가 메이플 스토리 스킬 쓰는 것 같냐. 자, 화속공 나왔죠? 그러면 다시 조합칸으로 도감칸으로 가서 스키아 이동속도를 좀 뽑아낼게요. 장착 해제 스키아 레벨업을 하겠습니다. 스키아 이동속도 나왔죠? 그러면 준비 끝이에요. 끝났어. 이제 조합만 하면 돼. 자, 일단 마을 가서
아까 다시 메모장 보여드릴게요. 메모장 보면 지금 준비된 게 피켈, 피켈 카드랑 이동속도 붙어 있는 스키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조합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조합칸에 가서 피켈이랑 빅테디를 뽑아가지고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합쳐서. 자, 스키야 이동속도만 끌고 가면 됩니다. 이동속도 더거리어 PC 됐죠? 더거리어 PC랑 젤리삐 합쳐서 레드미네를 만들면 돼요. 레드미네, 레드미네. 자, 그러면 재료카드 하나 끝났고요. 피켈도 같은 방식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그마 버블 9레벨까지 찍게 되면 화속성, 화속공이 플러스 3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조합만 하시면 됩니다. 자, 조합 가겠습니다. 자, 마그마 버블이랑 이제 뭘 합쳐야 되지? 아, 도기오기. 도기오기. 마그마 버블, 도기오기 합쳐서 화속성, 화속공만 붙어있으면 돼요. 플러스 3짜리 화속성, 화속공 획득. 그리고 젤리삐가 아니라 도기오기네. 도기오기. 제가 도기오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공카드라서 그냥 한 거예요. 공카드 중에 하나 남아가지고 딱히 도기오기로 안 해도 되긴 하지만. 화속성, 화속공 뚜루뚜뚜뚜 됐죠? 자, 지금 준비된 게 뭐냐? 화속성, 화속공을 갖고 있는 또르뚜뚜뚜, 그리고 이동속도를 갖고 있는 레드미네.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RNA 카드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동속도밖에 안 붙어있죠? 다시 뽑기. 또 없죠? 화속성, 화속공, 이동속도인데 수속 마이너스 2가 있어서 그냥 돌릴게요. 수속 스킬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속도, 화속성, 화속공, 마이너스 2, 뇌속성. 이 카드로 이제 만레벨까지 좀 사용을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딱 필요한 스킬 3개만 넣었어요. 금카드로 만들면 좋긴 한데 어차피 쓰다 버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착용해서 레벨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카드 끝! 그럼 마을에 간 다음에 좀 설명을 해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초보자 미션, 미션 퀘스트 보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245를 찍게 되면 이제 두루마리에 미션 퀘스트 3이랑 4까지 클리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3이랑 4를 클리어를 하게 되면 여기 보상 장비로 뭐 효과템이랑 그리고 산스셋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산스셋을 받자마자 그냥 끼는 게 아니라 그거와 동시에 초보자용 어빌리티, 속성 강화석, 전이석 등을 좀 줘요. 이거를 이용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성 강화석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산스 아이템에 본인의 속성에 맞는 이제 옵션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화속으로 좀 도배를 할게요. 착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보자용 젤리삐 모임 같은 경우는 강화 탭에 들어가셔서 속성을 넣으셔야 돼요. 강화, 속성, 초보자용 젤리삐, 화속성 7. 7만 넣어줄게요, 7. 7 넣고. 그러면 이제 화속성이 82까지 올라갔죠? 82. 나중에 펫이랑 룬레벨이랑 어빌리티랑 이런 거 다 작을 하시면 지금 어빌리티 넣을 수 있나? 초보자용 어빌리티 부여석 한번 써볼게요. 아뮬렛. 아, 하나 넣을 수 있긴 한다. 1급 플러스 5짜리 넣을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빌리티도 채워주고 이렇게 이제 장비의 속성이나 아니면 인첸트 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초보자용 인첸트도 있을 텐데 초보자용 인첸트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레벨 구간은 안 주나? 아, 여기 있다. 플러스 3짜리 이것도 넣어주고 마공 이렇게 다 제공을 해줘요. 275레벨 장비까지 이렇게 제공을 다 해주니까 받는 아이템 속성작이랑 인첸트랑 어빌리티나 뭐 랜덤 옵션까지 넣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넣어주시면 육성하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합성작이랑 인챈트 끝나니까 데미지가 1강 맥까지 뜨죠? 9999까지 보이네요. 역시 이게 바로 속성효과. 핀에서는 250대를 넘겼으니까 이제 대린세일을 졸업하고 시오카나임을 뚫도록 할게요.